반갑습니다. 오피스 제주 운영하고 있는 박성은입니다. 그 비이성적 창업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박혔는데요. 일단 이것만 보셔도 비이성적으로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주에서 왔습니다. 그 원래는 제가 이런 발표 자리나 발표형 인간이 전혀 아니어서 잘 사실 앞에 쓰는 일이 많이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항상 뭐 서울에 일 있으면 꼭 가라고 해요. 왜냐면 있어봤자 잔소리만 계속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개인 카페를 창업하듯이 사실은 제주에서 처음 창업을 했고 그래서 들려드릴 말씀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줄로 저희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번아웃된 이들이 만든 공유 오피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제 여러 인스타그램 그 소개글을 계속 바꾸다가 번아웃된 이들이 만든 공유 오피스라고 바꿨을 때 가장 반응이 좋고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종종 해주세요.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의 한 9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을 했었고 우리 저랑 이제 같이 창업한 아내도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일을 꽤나 열심히 했고 번아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 간 지 지금 7년이 됐는데 가서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가서는 절대 사업하지 말아야지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가가 제주인데 처가에서 다 이제 잔치를 했죠. 6급 공무원으로 들어갔거든요. 6급 10호봉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좋은 자리였고 굉장히 서울에서의 삶과 달랐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공무원 하다 보니까 이제 말끔하게 그 번아웃은 해결이 됐는데 어떤 사업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중독이 된 건지 그런 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제가 원래 하던 건축이나 인테리어 일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시작된 오피스 제주라는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뭐 리모트 워커 혹은 워케이션 이런 말이 없었고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만 있었어요. 디지털 노마드들은 보통 한국에서 일하기보다는 발리나 치앙마이 그리고 멀리 있는 유럽의 그리스나 뭐 포르투 이런 데 가서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고소득에 그리고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창업할 때 그런 가정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집에 있을 것이다. 집에서 일을 하는 멋진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들이 있을 건데 너무 멀리까지 가기 힘든데 제주도에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그분들이 다 오지 않을까? 이걸 잘 홍보 안 해도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라면 그 바닷가 앞에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역시나 비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아예 손님이 없었고요. 너무 그 손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카페로 중간에 또 바꿨어요. 코워킹 카페라는 이름을 바꿔서 아메리카노 1,500원에 다 테이크아웃도 팔고 안에서 크로플도 만들고 아침마다 샐러드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2월, 3월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도 이제 드디어 핑계가 생긴 거예요.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 2개월만 더 해보고 닫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근무하는 형태들이 바뀌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뭐 당근마켓 이런 데서 이제 유연근무를 먼저 시작했는데 재택근무 하시던 분들이 몰래 저희 공유오피스를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답답하니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기로 저희는 재택근무자들이 몰래 오는 공유오피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몰래 어디 커뮤니티에 올리면 그걸 본 개발자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카운터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제가
봤던 그 일하시는 분들의 약간 욕망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냥 회사에서 오피스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재택근무라는 게 생겨서 좋아. 근데 재택을 해보니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워크 프롬 애니웨어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피스가 그런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운 좋게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를 저희가 같이 운영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키워드는 언제나 좀 힐링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닌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일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전 세계 여행자의 19%가 일하며 여행하는 시대가 됐어요. 엔데믹이 되면서 조금 달라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생각해보면 그냥 서울에 살 때도 제주에 처가에 갈 때 항상 노트북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꼭 할 일이 생기면 스타벅스에 가서 일하곤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스타벅스와 경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경쟁을 할 거면 좀 스테이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일을 제가 직접 해보면 한 3시간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광고 문구도 4시간 이상 일하기 가장 좋은 곳 제주에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더니 정말 하루 종일 일하거나 혹은 뭐 한 달을 제주 한 달 살이를 하거나 하는데 집에서 일하기 힘든 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뭐 공간을 제공하고 그 좋은 음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주목하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걸 아 살기 되게 힘드시죠?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깨끗한 책상, 내가 집에는 없는 깨끗한 책상을 제공하고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커피도 마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커피, 그렇게 조금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응원의 메시지를 조금씩 다 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제주까지 와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풀어내고 있어요. 이제 힘든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일하러 올 수도 있는데 힘든 사람들이 와도 막 되게 힘들죠? 여기서 힐링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 일하는 거 진짜 멋지신데 지금 잠깐 힘드시죠? 근데 그거 제가 되게 힘들게 일해봤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에 왔을 때 진짜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이나 오피스에서 일할 때 생각지 못했던 거를 제주에 좀 그런 흐름을 끊고 왔을 때 진짜 그 애플에서 많이 예전에 슬로건으로 내밀었던 Think out of box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오피스 제주 와보시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해결이 안 됐던 고민들이 해결을 하시는 대표님들 진짜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메시지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분들을 뉴 워커스라고 저희가 환영합니다. 뉴워커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뉴워커스는 누구냐? 본인들도 뉴워커스지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번아웃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와서 네트워킹을 할 때 만나보면 정말 멋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제가 하게 된 생각인데 한 번아웃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지금 어쨌거나 번아웃 될 정도로 애썼던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지나고 보면 좋은 거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공간에도 담지만 책을 최근에 출간을 했고요. 저희가 출판사를 직접 내서 그 저희를 이용하시고 저희를 알게 된 분들을 이제 인터뷰한 책을 이제 매년 한 권씩 내려고 이제 1권을 냈고 초판이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2세를 지금 찍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직군을 두 개를 정했어요. 에디터와 기획자.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이었는데 여러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양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 어떤 리모트 워커분이 인사이트를 주었는데 본인이 이제 재택근무할 때 양말을 꼭 신으신다는 거예요. 줌 회의는 상반신만 나오지만 내가 양말 신고 안 신었을 때 그 내 마음가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자마를 입긴 입지만 양말을 골라서 꼭 신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중요한 양말을 신고 집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아 이게 일에 대한 어떤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구나 양말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싹스타즈라는 브랜드랑 그런 그 리모트 워커분들이 잘 신을 수 있는 양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도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창업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일기를 썼어요, 블로그에. 근데 일기를 이제 운영일지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벌써 이제 매일 쓰진 못했지만 500개가 돼가 지금은 넘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최근에 너무 재밌었던 게 어떤 잡지인지 그런 매거진에서 요즘 스몰 브랜드는 이렇게 마케팅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또 가져가서 쓰셨던 거예요. 근데 한 뭐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한 500개 정도가 모이면 괜찮게 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 그 운영일지를 보고 대표님들 중에 조금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았다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제가 이거 초기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에휴 이렇게 하고 끝난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위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막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오피스는 다음 스텝을 위한 잠깐 그 멈춘 정거장 같은 곳이고 전진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쉬어도 좋고 근데 몰입하기는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천이라는 제주의 동쪽 동네, 그러니까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1호점을 만들었고 이제 스테이를 한 7개 정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다른 형태로도 해보고 싶어서 서귀포에 이제 삼방산 근처에 사계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텔로 잘 쓰이지 못하고 있던 호텔 건물을 저희가 이제 빌려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코워킹 공간과 테이 20개를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은근히 또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잘 취재가 돼서 해외에도 조금 알려지게 됐어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에 있는 해외에 이미 그 디지털 노마드 문화들이 많은 곳에서도 저희가 취재가 돼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한 리조트에도 저희가 오피스 시엠립점으로 사무점으로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실험과 그리고 폐기와 또 유지 그 아이디어들이 유지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그 강아지랑 같이 와서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저렇게 집중해서 진짜 몰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 다락방 같은 공간도 있고 독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디자인으로 승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디자이너, 전 되게 디자이너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자도 맨날 쓰고 다니는데 저 어떤 일 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개발자 같다고 해요. 컴퓨터공학과 나왔을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디자인은 잘하는 팀이 너무 많고 스테이나 어떤 공유오피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보다는 아이디어와 실행을 무한 반복해서 그 중에서 이런 것들로
하는 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카페 아까도 막 여러 가지 카페를 그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듯이 공유 오피스도 뭐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좋아야 되는데 좀 새롭고 비일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맛과 소리와 어떤 향과 또 활동 탁구대를 하나 저희가 사계점에 놨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 안 하고 놨는데 지금 매일매일 리그가 벌어질 정도로 탁구대를 너무나 잘 쓰세요. 그래서 일하다가 탁구 치는 활동 그런 것들이 비일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찰떡같이 우리랑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처음으로 나온 게 불멍 네트워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워크랑은 완전히 반대로 간다. 여기 불멍 와서 아무도 얘기하지 마. 여기 완전 내성적인 사람들만 오는데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조곤조곤 얘기가 너무 잘 되고 네트워킹이 잘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기 행사로 만들어서 오피스 아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런치 팟은 이제 런치를 같이 먹을 친구를 모집해서 수요일마다 같이 런치를 하고 있고 목요 러닝 클럽 오늘 러닝 클럽이 있는 날입니다. 사계에 굉장히 멋진 러닝 코스가 있어요. 저희가 발굴한 건데 저희가 발굴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되게 좋아요. 진짜 무슨 미국 사막 뛰는 느낌이 나다가 갑자기 바다가 나와서 해가 막 뜨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네,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변에 로컬에 잘 하시는 그 플레이어들을 연계해서 사운드 워킹이라든지 사운드 워킹 뭐냐면 마이크를 켜고 곧자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도는데 바람 소리, 새소리, 벌레 소리,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해설사와 함께 도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저희랑 너무 찰떡인 것 같다는 생각에 하고 있고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 요새 가을인데도 제주도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해변에 저녁 6시에 나가면 수백 명이 맨발로 걷고 있어요. 그게 유행처럼 됐지만 저도 종종 하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싱 그리고 특히 용천수가 솟아 나오는 차가운 물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너무 막 써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계 최초로 팬이 있는 공유 오피스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뉴욕크가 있었지만 글쎄요 그 정말 이 브랜드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공유 오피스 브랜드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능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브랜드가 너무 좋고 또 가고 싶고 여기서 만드는 물건을 사고 싶고 이런 브랜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서 그쪽 시장이 아니라 그쪽이 많이 비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일을 했는데 쉰 느낌 뭐 이런 리뷰를 가장 저희 그 좋은 리뷰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오피스 제주 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제주에서도 지금도 그냥 듣보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까지 와서 또 소개를 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천점, 사계점 그리고 CM리프점을 지금 오픈을 했는데 CM리프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렇게 그 앙코르와트 중간에 해가 뜨는 날이 있는데 1년에 3일이 있는데 제가 운 좋게 모르고 갔는데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에 갔는데 말도 안 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해 뜨는 거 뭐 특별하다고 왜 모여 있지? 우리 성산일출봉이 더 멋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낮에 이제 시내 카페를 좀 투어를 해 보니까 다들 노트북 지고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그 글로벌리하게 그 노마드 혹은 리모트 워커는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 비교할 바 없이 크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CM리프점을 좀 용기 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박스를 벗어나서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어떤 사업적인 행보 자체도 그 저희의 고객들 분들한테 그 행보 자체가 응원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맨날
하는 얘기가 동아시아 10호점을 일단 만들겠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일단 했으니까 태국 어디 그 필리핀 이런 데를 꼭 가서 리서치하고 해보려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죠? 되실 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캄보디아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은 굉장히 제가 말이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파나소닉 회장 창업자 회장님인데 막 어떤 강연에서 어떤 기자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좋은데 뭐 지금 경영을 효율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나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좀 많이 동감이 되고 일단 저게 돼야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이나 구상이 있다면 일단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드시고 오피스 제주에 한번 오시면 슬슬 모든 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